이광태 씨. 근데 왜 그래?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해. 그날 운동을 빡세게 해서 아시죠? 저 격투기 하는 거. 몰랐는데요. 형사가 그런 것도 조사 안 하고 뭐 하세요? 넌 뭐 했냐, 조사 안 하고. 그래서 격투기 실력으로 빵꾸 냈습니까? 아니에요. 격투기랑 빵꾸랑 무슨 상관이에요? 그럼 왜 나갔어? 배고파서 잠이 안 오길래 라면이라도 먹을까 했는데 라면이 없더라고. 그래서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랑 핫바람 먹고 들었어. 언니들 것도 사오려다가 돈이 없어서. 이것도 조사하면 다 나올 거예요. 언니도 말해. 뭘 말해?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큰언니가 현관으로 나가는 거 봤어요. 아니에요! 나 아니에요! 그날 밤 어머니 차로 가서 타이어 빵꾸 낸 거 아닙니까? 빵꾸 안 냈어요! 저 빵꾸 낼 줄도 몰라요! 그럼 왜 나가신 겁니까? 비바람 몰아치는 한밤중에. 진술 거부하시는 겁니까? 변호사 부르세요. 이광남 씨, 오맹자 씨 살해 혐의로. 잠깐만요. 누굴 좀 만났어요? 누구요? 남자요. 남자요? 어떤 남자요? 혹시 그 남자한테 빵꾸 내라고 시킨 겁니까? 빵꾸 내라고 시킨 게 아니고 남편한테 비밀로 해주세요. 누굽니까?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남자인데 자꾸 만나자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아파트 앞까지 찾아와서 10분 정도 얘기하고 들어왔어요. 내 타입도 아니에요. 정말이에요.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산이 뒤집어졌으니까 그 사람도 기억할 거예요. 전화번호 있어요. 확인해보세요.